국내 연구진이 컴퓨터를 통해 암체세포 유전자 돌연변이와 연관된 새로운 대사 물질과 대사 경로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. 카이스트와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암종별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대사 경로를 통해 어떻게 세포대사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 방법론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세포의 대사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게놈 수준의 대사 모델에 암 환자들의 전사체 데이터를 통합해 24개 암종, 1043명의 암 환자 특이 대사 모델을 구축했으며 여기에 암체세포 돌연변이 데이터를 더해 4단계로 구성된 컴퓨터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.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새로운 암 유발 대사 물질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암 대사 기반의 진단, 치료 전략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